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리에 있는 포천계곡 지류에 있는 우회전입니다. 땅 하나 보러 지금 갑니다. 지금 포천계곡로를 타고 쭉 올라왔습니다. 저는 또 사부랭이 가는 마을 지나서 우리 땅으로 본 땅으로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선 변에서 내비가 지금 우회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회전 하면은 사부랭이 그 용사리 사부랭이 하삭하면서 돌로 된 탑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회전을 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운전이 서툰 분은 조금 올라오기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베테랑은 뭐 얼마든지 치고 올라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르막을 지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15톤 담보도 충분하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 폭입니다. 자, 사부랭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자, 사부랭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 동네를 관통해야 됩니다. 약 300m 앞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가씨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네. 자, 꼬불꼬불 마을길을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차가 맞닥뜨리면은 교행은 안 되겠다. 자, 그런 불편한 점은 좀 있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을을 관통해서 쭉 들어오면은 도로가 조금 넓어지네요. 잠시 후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곡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선택하신 좋다. 목적지는 80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지도를 정확합니까? 참조하여 주행하여 주십시오. 정확합니까, 아가씨? 아따, 계곡 좋다. 자, 오늘 우리 매물로 들어왔습니다. 좌측에 있는 땅이 오늘 소개하는 땅입니다. 지금 그 석초구 쌓여져 있는데 공사를 조금 뭐 날림으로 했나, 촉대가 일부 좀 무너졌는 것 같다. 새롭게 촉대 공사를 좀 쌓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감안해서 오늘 가격은 저렴하게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땅 현장 위치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제가 계곡하고 현장 훑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영상 갑니다.
자, 날씨가 오늘 엄청 덥네요. 자, 오늘 소개하는 땅은 저쪽에 지금 축대공사가 자연스럽게 쌓여 있잖아요. 저게 오늘 소개하는 땅이고, 바로 옆에 도로 건너편에 1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좀 안 한 후에 물량이 상당하네요. 자, 계곡을 좀 따라서 올라가다가 우리 땅으로 진입을 하도록 할게요. 여름에 놀기 좋겠다. 다슬기는 많다. 다슬기는 정말 많아요, 여기에. 다슬기가 굵다. 제가 계곡 모모 다슬기를 잡잖아요. 다슬기는 많네. 에이구. 좋다. 자, 이제 저 우리 땅으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좋다. 물소리가 참 우렁차다. 자, 우리 땅 앞에 민가가 한 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 저 주변 뒤쪽에 또 민가가 한 채 있습니다. 외롭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좌측에 있고 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측편에 1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산세 수려, 경치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해발이 높아요. 청정지역이고. 자, 이 축대공사를 쌓는데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이쪽으로 사용하려고 공사를 그렇게 했나봐요. 중간중간에 YMC도 좀 넣고 해가지고 시멘트를 이겨가지고 축대공사 쌓아야 되는데, 그냥 축대만 쌓아놓은 게 이렇게 자연적으로 비가 많이 오니까 이렇게 무너지잖아. 이거 새롭게 공사해야 돼요. 그래서 땅값은 저렴하게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땅 안에 자연석이 많기 때문에 축대공사 그 돌은 외부에서 안 싣고더라도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뭐 돌고디네, 돌고디. 자연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땅 좌향은 동남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남향. 비탈진 곳에 있기 때문에 허실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리입니다. 부지 면적은 608평이고요. 아, 이곳의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보자. 나중에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20평 정도를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고, 숨 차라. 자, 축대공사비를 감안해서 오늘 매매금액 저렴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자, 건물을 이쪽이 남쪽이니까 이 방향이 그렇다면, 아이고, 잘못했네. 동북향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주변 산 쪽이 동북향이고 이쪽이 남향입니다. 남향이 뷰가 가리잖아. 그러니까 이쪽 방향을 좀 털어서 동쪽에서 남쪽, 뭐 가까운 곳에 이래 지금 좀 틀어야 돼. 이쪽이 이제 동북향이니까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동향으로 보고 때려야 되겠나. 그렇다. 동향으로 보고 건물을 안쳐야 될 것 같아요. 전기는 전신주가 보이잖아요. 전신주가 있기 때문에 전기 인입하면 되고, 전화도 지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즉 말해서 인터넷도 된다는 뜻이지. 그리고 뒤쪽에 지금 성토 작업 한다고 끌고 내려놨는데, 여기도 뒤쪽에도 돌이 남으면은 축대 공사를 좀 쌓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하수는 뭐 당연히 파야 될 것 같고. 완전히 돌고디에요, 돌고디. 돌이 강한 돌이 아니고 약간 퍼석돌 정도 그런 것 같아. 인원들 모아가지고 뒤쪽에 축대공사 쌓으면 되겠습니다.
땅이 길쭉하게 그러네. 포크레인 공유하고 공투하고 동시에 들어와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다. 공육이 올라오나, 여기에? 공육이 올라오면은 공사가 쉬운데. 이웃에서 저 벌통, 벌미는 것 같다. 그죠? 자, 길쭉합니다, 우리 땅. 길쭉하고. 전화도 들어오는 것 같네요. 전화 지금 전봇대가 보이잖아요, 그죠? 전기 전화 다 됩니다. KT 지금 전화 됩니다. 에, 좋다. 물소리 보세요. 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가해산 국립공원 인근에 있는 포천계곡 인근에 있는 전원별장 아니면은 뭐 농막 하나 갖다 놓고 왔다 갔다 힐링 공간 여러 가지로 활용 가치 있는 땅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마을로 돌아오는 길이 조금 좁아요. 여성 운전자분들은 운전해 오기가 좀 불편한데요. 남성 운전자분들은 뭐 걸리적거리게 없이 시원하게 진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곡 끼고 이런 땅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축대 공사비 감안해서 저렴하게 나온 매물입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또 참한 매물, 멋진 매물 또 만들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이곳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살입니다. 감사합니다.